요즘 전략가들 중에서 수출 지표를 특히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경제 지표를 주요하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데 요즘 이 수출이 잘 나오는 지표나 품목이 확인이 되면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발표됐는데 19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1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또 승용차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계속되면서 상품과 서비스 수지가 개선된 점이 흑자폭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수출 지표가 나오는 날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코스피의 상승률이 더 컸던 것 기억하시죠? 오늘 시장에 어떤 온기가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에서는 오늘 어떤 공략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로 갑니다. 설영용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략주 뭘 보고 계세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향으로 ADAS향, 전장 부품에 납품을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리밸류에이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만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과 독일의 공장을 멈춰있던 공장을 재가동할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이외에도 미국의 GM사로 추가적인 매출 수주가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베이스로 꾸준히 실적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5월 달에 현대기아차가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리 11%대까지 몇 년 만에 지금 10%대를 하는 두 자릿수 때 글로벌 MS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만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타 중소형주 자동차 부품주들도 있지만 만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지금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작년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YOY 커지는 매출 증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판매 제품들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면서 비용은 감소하고 있고 판가는 상승하는 영업이 확대 구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때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인 7만 1천 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만 1천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만도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자 이제 8만 원 선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면서 관심이 아주 높은데 자 제가 이제 만도 혹시 지금 체크해봐야 될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체크하면은 이제 전장 부품들에 대한 자동차 밸류에이션을 몇 배까지 줄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 잣대를 어떻게 보냐 문제일 건데 작년에 지금 시장이 상승했을 때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들이 고밸류에이션까지 밸류를 많이 쳐줬다라면은 자동차 섹터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와 있던 상황이고요. 아마 최근에 올 초에 현기차의 애플향 이슈가 생기면서 일부 좀 상승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다소 충분한 조정을 거친 이유이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대체 2차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가는 구간이라 좀 더 마음 편히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진입도 괜찮겠습니까? 올해 하반기 3분기 때 실적을 보고 들어간다라면 지금쯤 충분히 매수 타임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용영 차장님의 만도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